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려서 만들고 더해서 만들고 두 번째 차시입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네 가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형, 두 번째 지사, 세 번째 회의, 네 번째 형성.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차례대로 차근차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상형입니다. 상형. 네, 코끼리 상자고요. 명사로는 코끼리인데 동사로는 본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형, 합쳐서 모양을 본뜨다라는 낱말이 되겠죠. 상형,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물의 구체적인 모양을 본떠서 한자를 만드는 원리를 상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를 여기 상형자라고 한다. 그죠? 예. 자, 네 가지 한자가 나오는데요. 예, 네 가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봉우리가 세개 있는 모습입니다. 요것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산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칼도입니다. 칼도자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칼도자가 된 것이죠. 네, 세 번째, 새의 모습을 본떠서 새의 뜻을 나타냈다고 보이는데요. 새의 모습, 새가 옆으로 쳐다보는 모습이죠. 이 새가 옆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변형시켰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새조자가 된 거고, 조개패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 조개가 누워있다고 보시는데 여기는 조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짝 서 있죠? 예, 바짝 서 있습니다. 조개가 옆으로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가 바로 조개패자가 되겠습니다. 네, 조개패. 조개패자가 다른 한자에 포함이 될 때, 붓으로 쓰일 때, 예, 이럴 때 어떤 뜻을 나타낼까요? 보통 화폐라든지 돈의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지사의 원리입니다. 지사. 가리키다 지, 일, 사. 개념을 가리키다. 그런 뜻이 되겠죠. 점이나 선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위치, 수량 등의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는 원리를 지사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를 지사자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를 지사자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사 또는 지사자. 네. 네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네, 점을 찍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변하고, 마지막에 위상자가 나오죠. 그쵸? 네. 그 다음에 기준선 아래에 점을 찍어서 아래라는 뜻으로 나타내는 한자가 나옵니다. 요 기준선 아래에 점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변하고, 아래 한자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 나무의 뿌리 부분에 선을 그어서 근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 나무의 밑부분에 선을 그었어요. 그쵸? 뿌리 부분이죠. 그래서 뿌리라는 뜻의 근본본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근본본. 그쵸? 그 다음에, 나무가 또 여기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선을 그어서 나무의 끝부분에 선을 그었다. 그래서 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 끝, 말자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네. 상자와 하자를 보니까 한 가지 하나의 글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글자.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이거 중국어로 음은 카고, 이거. 이게 카드카자죠, 카드카. 그죠? 네, 예, 카드카. 그렇게, 이런 글자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세 번째 회의입니다, 회의. 네.
회의 모으다 회 뜻의 뜻을 모으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회의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막 회의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모을 회 뜻의 뜻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과 뜻을 합하여 새로운 한자로 만드는 원리를 회의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를 뭐라고 한다? 회의자라고 한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시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룬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룬다. 그 다음에 사람인, 사람과 나무가 결합이 됐어요. 사람이랑 나무랑 결합하면 식물인간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 거 끔찍한 얘기고 그런 거 아니고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쉰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쉴 휴자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는 여자에다가 자식 자자를 합쳐서 좋다호. 저는 제가 예전에 한자를 한참 배우고 공부할 때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좋다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안아서 좋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되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글자죠. 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저녁 석자에다가 입구자 합치면은 이름 명자가 나오죠. 그쵸? 저녁 또는 밤에 이거 네, 다시 죄송합니다. 네, 저녁 또는 밤에 저녁 또는 밤에 상대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입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이름 명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원리를 뭐라고 한다? 회의라고 한다. 회의 아시겠죠? 네, 회의자라고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형성입니다. 형성.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과 음을 합하여 새로운 한자로 만드는 원리를 형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를 형성자라고 한다. 여기 보이시죠? 모양과 소리 또는 뜻과 음의 결합을 뭐라고 한다? 형성이라고 한다. 형성. 네.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과 음을 합하여 새로운 한자로 만드는 원리를 형성이라고 한다. 자, 여기도 네 가지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물수랑 같다 동자랑 합치면 마을동. 물이라는 뜻이랑 동이라는 음이 합쳐져서 마을 동자가 나온 거죠. 입 구하고 문 합쳐져서 물을 문자가 나옵니다. 그죠? 입이라는 뜻이랑 문이라는 음이 합쳐져서 물을 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 나무목에다가 마디촌 합치니까 마을촌. 나무라는 뜻과 촌이라는 음이 합쳐져서 마을촌이 나오고. 마지막! 자, 사람 인자랑 주인 주. 자, 사람이라는 뜻과 주라는 음이 만나서 살다 주자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성자가요, 한자를 이루는 한자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형성자가 한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걸,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겠는데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방법이 뜻과 음을 합치는 이 형성이라는 방법이 항상 형성이라는 원리가 가장 어떻다? 가장 효율적인 한자를 만드는 원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이고. 네. 남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차시에 3차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